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분담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엄마, 아빠라면요. 만약 내가 사라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우리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가입을 생각해 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가성비 있는 종신보험을 잘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종신보험에 관심 있으셨던 모든 분들 강의 시간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토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부담되는 치료비를 주제로 또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혹시 모를 때를 대비해서 가족을 지켜주는 종신보험 준비와 함께 부담되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는요, 전화와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말끔하게 해결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간단하게 모든 궁금증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떠들썩하면서 종신보험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까지 기승을 부리는 현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종신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을까요? 김종희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망하면 나오는 종신보험, 정말 꼭 필요한 걸까라는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신보험 꼭 필요한가? 우리가 쓰는 알파벳 26개 중에 해필이면, 하필이면 왜 LIFE, 라이프라고 우리 인생을 적을까요? 중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중간에 if라는 만약이 늘 우리의 인생 삶 속에는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요 네 가지를 한 개도 거치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서 늙고 노후가 왔을 때 연금까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나의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병과 산은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언제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의 과정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데 여기서 겪게 될 때 이제 사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병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병보험이라는 것을 드는 거고요. 이 사 때문에 이제 종신보험이라는 걸 준비하게 되는데 이 사망했을 때만 나오는 종신보험이 과연 그 사망만 보장해주는 종신보험인지 아니면 다른 각도로도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판단해 보신다라고 하면 정말 종신보험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진화하는 종신보험 활용 방법, 과연 어떻게 종신보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조기 사망이었을 때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보장을 준비하는 게 목적일 것이고요. 아니면 이제 장수로 인해서 오래 살았을 경우에도 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중간 안에 이벤트 자금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교육비, 주택 구입 자금, 자녀 결혼 자금. 근데 이런 이벤트 자금으로도 종신보험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상속과 증여. 가 왔을 때 내가 이제 세금을 좀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크게는 요 네 가지 방법을 우리들이 종신보험을 가지고 또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쓰게 되는 이벤트 자금들을 어떤 형태의 플랜들을 준비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의 경제 상황과 나의 어떤 니드와 목적에 맞게 이제 선택을 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내가 모아놓은 돈은 다 쓰시고 보장만 받으시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두 번째는 10년 동안 납입하신 후에 내가 낸 돈은 다 꺼내 쓰고 자녀들한테 비과세 통장을 물려주는 플랜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또 한 분은 10억 또는 1억을 다 내고 내가 낸 돈을 다 꺼내 쓰시고 나머지 목적 자금 10억을 만들 수 있는 플랜. 이건 종신보험이라고 하면 사망하면 나오는 거잖아 라고 이해들 하고 계시지만 같은 종신보험이라도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다양한 플랜들로 나한테 맞는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들어보시고 정말 종신보험이 필요할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종신보험들이 계속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종신보험들이 자꾸 이제 변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이제 인하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과거에 60년대는 뭐 30% 넘는 은행 금리를 줬던 것들이 지금은 올해 2020년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거에 맞물려서 금리가 내려가니까 해당 보험사들의 종신보험에 예정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예정이율 또한 같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금리가 내려갈 때마다 예정이율이 비슷하게 보험들이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보험료가 계속 이제 인상이 되었던 거겠죠. 근데 이제 2017년도에도 갑자기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종신보험이나 이런 보통 보험의 예정이율들이 한 3번 정도로가 이제 인하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2020년 4월 1일자도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종신보험 예정 이율을 인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두 군데 몇 군데 회사들이 아직 인하 안 한 곳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이제 시청자님들의 어떤 팁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번 6월 달에 또 한 번의 예정 이율 인하가 있을 거고 이번 하반기가 지나가면 이런 예정 이율을 보증해주는 종신보험의 어떤 형태들은 이제 지구상에서 정말 사라지는 그런 시기가 올 거라고 전문가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종신보험들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기본의 이제 기본 표준형 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납입기간 중에 해지 환급금이 그대로 이제 발생을 하면서 적립금과 위험보험료를 동시에 발생을 했었던 표준형 종신보험이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보험료가 계속 인상이 되는데 인상되는 보험료를 계속 올릴 수 없으니까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을 30에서 50%만 지급을 하고 지급을 안 하는 걸로 하니까 보험료가 좀 저렴해지겠죠. 그러다가 지금 이제 무해지 종신보험이라고 해서 납입 기간 중에는 해지 환급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발생하는 그러면 이제 보험료가 해지 환급금이 다이어트가 되면서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젊은 층들을 많이 공략해서 이제 정기보험 형태의 착한 종신보험 그래서 이제 어느 일정 기간까지는 보장을 해드리고 납입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을 대폭 감액하는 이런 형태의 종신보험이 지금 현재 이렇게 네 가지로 변해오고 있습니다. 요 중에 나한테 맞는 것이 어떤 게 좋은지를 이제 선택은 이제 시청자님들의 몫이겠죠. 그래서 요 중에 저는 오늘 변액으로 운영되는 변액 종신보험에 대한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변액보험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 표에서도 보시듯이 가계소득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빨간 그래프가 대한민국인데요. 가계소득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기업소득은 이렇게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업의 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럼 기업의 이익에 내가 편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반 개인이 뭔가를 하실 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변액보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내 이익으로 같이 한번 가져가 보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수요와 공급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시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우리들이 내고 있는데 그 돈들을 주식시장으로 매년 30% 이상씩 증가하겠다라고 이미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각 보험사들이 있는데 각 보험사들의 회계 기준이 이제 바뀌면서
이제 일반 계정에 있던 보험들보다는 변액보험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어쨌든 뭐 매년 상장되는 회사들이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저평가돼 있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죠.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대처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많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이제 좀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처 없이 지금 떠들고 있는 돈들이 한 1,000조가 넘는 돈들이 이제 어디로 갈 곳을 몰라 헤매고 있는 돈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돈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변액보험이라는 거를 투자를 해서 이제 적립을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길래 원금 손실의 방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게 바로 이제 정액 분할 매수 방법으로 우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액 분할 매수가 이제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라고 하는데 어떤 방법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고 나면 하자마자 가격이 떨어져요. 그죠? 그런 경험들 많이 있으실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가 1,000원에 무언가를 시작을 했는데 500원, 100원으로 내려가서 500원까지 다시 올라간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시금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1,000원에 사서 100원까지 갔다가 500원까지 갔으니까 목돈 1,000만 원 넣으신 분은 500만 원으로 마이너스 500만 원 손실을 본 거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어떤 이런 변액보험의 형태는 매달 좌수를 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똑같은 만 원을 갖고 두 개를 사고 열 개를 사고 두 개를 사고 그래서 이제 개수가 모아지다 보니까 여기가 되면 이제 한 15포기 정도, 15개 정도의 좌수를 사기 때문에 요 손실이 난 것 같지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이제 코스피가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그 추가 납입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많은 좌수를 구입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정액 분할 매수 효과를 보는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생각보다는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은 해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장과 연금을 하나로라고 이제 제가 예시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조기 사망과 장수, 중간에 이벤트 자금, 여러 가지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종신보험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30세 남자 기준으로 추가납 두 배 했을 경우를 가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는 월 18만 3천 원의 보험료가 들어가는데 이 플러스 36만 원은 추가 납입을 활용했을 경우를 제가 예시를 해본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총 납입 보험료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으로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적립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죠. 그래서 여기 70세를 시점으로 해서 이 70세 이전에 혹시 이제 사망을 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1억에서 8억 이제 추가 납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사망보험금도 같이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내가 건강하게 다 아이들 잘 키우고 건강하게 장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때도 어쨌든 노후에도 돈이 많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때까지 쌓여있는 3억 3,700만 원 이라는 총 연금액을 가지고 매년 1,939만 원씩 연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100세까지 총 5억 8,170만 원이라는 연금액을 수령을 하시는 거겠죠. 그러면 결국은 내가 넣은 납입한 보험료는 1억 2,996만 원이지만 내가 오래도록 100세까지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게 되면 총 5억 8천만 원의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잘못 이해하시면 요 70세를 시점으로 얘도 받고 나중에 연금도 얘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망보험금을 받으시면 이제 연금은 없는 거고요. 연금을 수령하시게 되면 사망보험금은 없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제가 연금보험하고 하나 더 비교를 해봤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씩 저축을 하시는 분이에요. 종신보험으로 50만 원을 저축을 할 것인지 연금보험으로 50만 원을 저축을 할 것인지 똑같은 돈을 납입을 했을 때 70세 연금 개시 시점에 3억 7천, 3억 8천, 1천만 원 사이가 나고요. 20년 납입이 끝나는 시점에 해지환급금이 약 2천만 원 정도 연금이 당연히 많겠죠. 얘는 사망보험금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럼 20년 동안 사망보장에 대한 거를 1억에서 한 3억에서 5억 정도 보장을 받을 것이냐
이제 기나빗 보험료만 적립액만 받아가실 거냐를 선택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내가 50세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연금보험으로 준비하신 분은 적립액 1억 8,600만 원을 받아가시지만 종신보험으로 똑같이 추가납입을 활용해서 하신 분은 이때 시점에 사망을 하시게 되면 3억에서 5억이라는 사망보험금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의 적립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연금이 더 높기는 하지만 보장자산을 1억에서 8억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또한도 선택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이런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족 사랑의 정말 실천의 기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어떤 액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가장의 사망과 동시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들이 같이 날아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종신보험을 준비하는 이유고 세 번째는 이제 상속세 재원 및 비과세 통장 활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납입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그 조기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자금들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후에 장수했을 경우에 연금 전환 시에도 확정 지급률로 지급되는 연금을 내가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많은 장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이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최종 정리를 한 번 더 하자면 조기 사망과 장수라는 두 가지를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언젠가 한 번은 누구나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그때는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로또 확률의 100%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 기타 등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절세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종신보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종신보험 꼭 필요한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은 이제 종신보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라이플라인 강의 시간에는요. 종신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면은 사망자의 수가 늘어난 걸 보면서 마음도 답답하고요. 좀 막연한 두려움이 드는 그런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앞날은 정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될 가족이 있다면 이제 종신보험의 가입은 정말 필수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사망보장도 준비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연금으로 좀 전환을 하고 싶으면 연금까지 가져가 볼 수 있는 그런 똑똑한 종신보험을 소개해드렸어요. 자, 종신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면 이렇게 사망보장과 연금까지 잡아볼 수 있는 만큼 좀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투자의 성격까지 있다고 하니까 돈을 벌어갈 수도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진 그런 종신보험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이 종신보험이 추가 납입이 유리하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궁금한 게 우리가 추가 납입을 할 때 수수료 좀 비싸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각 보험사마다 추가 납입 수수료가 다양한데요. 추가 납입 수수료를 추가 납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사업비를 조금 줄여보자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추가 납입을 할 때도 사업비를 하나도 안 뛰는 경우가 있고 0.5% 떼는 데가 있고 많이 뛰는 데는 이제 3.5%까지 이제 공제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어떤 종신보험을 내가 선택을 하시더라도 추가 납입까지 고려했을 때 수수료가 있고 없고까지를 이제 체크를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아, 그러네요. 이 추가 납입도 유리했어요. 다른 회사는 뭐 1배수까지 줄어들었는데 지금 이거 2배수인데 게다가 네네. 수료도요. 0.5%로 아주 저렴하다고 합니다. 뭐 수료가 없는 곳도 있고 3.5%로 높은 곳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런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가 저렴한 회사를 전문가와 함께 선택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획기적인 것 같은데 확정된 지급률이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이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네. 그거는 이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연금 개시 전까지 아까 이제 70세 시점에 적립액이 나왔잖아요. 그 적립액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이후로는 이제 투자 수익이 나지 않아도 그 밑으로 연금액은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연금 개시를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70세부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금 개시를 아까처럼 하신다고 하시면은 건강하신 분은 6.15%로 이제 매년 지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때 시점에 연금 적립액에 1억이라는 돈이 쌓여 있을 경우 615만 원씩 종신토록 받으실 수 있으신 거고요. 근데 이 시점에 내가 당뇨나 고혈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재 고혈압이 있으신 분도 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이제 이걸로 금액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혈압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1억에 6.77이니까 677만 원씩 종신토록 지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70세 시점에 연금 개시를 해서 고혈압 환자로 6.77%를 내가 수령을 하기 시작했는데 다음 연도에 연금액이 뭐 5천으로 떨어졌다. 그랬어도 이걸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1억에 6.77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연도에 1억 5천으로 적립금이 늘어났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는 1억 5천에 6.77이 로 이제 계산된 금액으로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금 개시 시점에 내가 잘 운용을 해놓으셔서 적립금을 만들어 놓으시면 연금액은 이렇게 여기 표에 예시된 것처럼 확정된 지급률로 종신토록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종신보험의 오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확정되어 있다는 게 정말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사망보장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다가 내가 나중에 연금이 필요해서 전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게 내가 얼마를 받을지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확정돼 있다는 부분 좀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기억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김종희 전문가님 모시고 라이프라인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변액 종신보험 투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종신보험 소개해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사망보장 가져가 고요. 그리고 사망 보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시점에 연금으로 바꿔서 가져가실 수도 있겠고요. 게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돈까지 벌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신보험 이외에도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보험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전화, 문자 연락 부담 없이 주셔가지고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부담되는 치료비입니다. 오늘은 치료비에 대한 부분 신경의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문님, 우리가요, 네. 아파서 병원을 가게 되면은 이제 의료기술이 너무 발달을 했으니까 정말 큰 병만 아니면 못 고치겠지 이런 걱정보다는 병원에 갔을 때 얼마나 돈이 많이 들까 이 걱정부터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어떻게 하면 좀 이런 부담을 네. 덜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사실 아프면 돈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크죠. 그래서 오늘은 부담되는 치료비라는 제목으로 딱 준비를 해봤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이제 치료를 하잖아요. 뭐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입원하고 예. 수술하고 이렇게 치료를 하게 되는데 영수 중에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분류해보면 진료비와 수술비 그리고 입원비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예. 있는데 진료비와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실손보험도 가입하고 계시고 수술비 플랜이라서 수술비에 대해서 보험 많이 가입하고 계세요. 그런데 또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입원비인데요. 입원비가 사실 병원에 따라 돈이 지급되는 돈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예. 네, 입원비까지 꼼꼼하게 준비하고 계신다 해도 부족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앞에 두개 하지 말고 입원비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원비 보험에 네. 집중을 해주실 것 같네요.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좀 치료를 어떻게 할까 이 부분에만 좀 집중을 했지 네, 맞아요. 입원비는 좀 깜빡 잊고 네, 있다가 네. 나중에 그 돈을 보고 깜짝 놀랄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만약에 딱 입원을 했다 예. 그러면 내가 이제 치료비에 걱정이 없다면 돈이 많다라면 예. 치료를 할 때 아주 편안하게 치료를 하실 거고요. 만약에 형편이 어렵다 그러면 어떨까요? 마음이 불편하겠죠. 맞아요. 사실은 네, 저희 엄마가 이제 상급병실에 입원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저는 보험을 엄마 보험을 많이 준비했어요. 근데도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시면 빨리 퇴원하고 싶다고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미안해서 네, 그러신 것 같아요. 병원비 걱정, 돈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예. 그러면 돈이 없다라고 하면 치료가 제대로 될까요? 마음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치료도 힘들어지겠죠. 그래요. 편안하게 입원비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만 네. 있다면 더욱더 환자에게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환자가 입원을 할 때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입원을 하길래 예. 이렇게 돈 걱정을 하나 OECD 평균 입원 일수와 이렇게 우리나라 비교를 해봤어요. 예. 네, OECD 평균은 한 질병당 뭐 8.3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나와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8일 정도 입원, 18일. 열흘이 더 많죠. 18일 정도 입원하고 일본의 경우에는 28일 정도 입원을 한다고 이렇게 통계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예. 이 자료에 보면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예. 좀 높긴 하지만 일본보다는 작잖아요. 예. 그 이유는 바로 일본은 지금 장수국가예요. 그래서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입원을 길게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본을 제치고 정말 더 오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에 입원 일수가 굉장히 늘어날 거예요.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우리가 오래 살게 되면 또 입원은 반비례해서 늘어나지 그렇죠.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여기 총계 자리에 또 하나를 보시게 네. 되면 치료비 작년에 한 해 동안 어느 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늘었나 이렇게 통계에 그림에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12%가 이제 상승을 했지만 가장 많이 상승한 경우가 25%인데 상급종합병원이요? 네, 그 병원이 바로 상급종합병실이에요. 상급종합병실이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대학병원, 뭐 세브란스병원, 서울대병원, 삼성병원 이렇게 큰 병원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상급병원 이번 그 진료비가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연세가 드시거나 아니면 좀 심각한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상급병원에 입원하는 일자가 진료비가 더 많이 나갈 거라는 통계를 보면서 알 수가 있죠. 네, 그렇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네. 뭐 감기에 걸리거나 간단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집 앞에 병원을 네네. 가지만 네. 정말로 아파가지고 입원하게 되는 경우는 거의 뭐 대학병원이나 큰 그렇죠. 병원을 찾게 되는 것 네. 같거든요. 큰 병원에 가는 게 맞죠. 예. 근데 자, 큰 병원이라 돈이 막 다 있다라면 사실 별로 걱정은 안 돼요. 그런데 상급병원에 혹시 입원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 아주 살짝 며칠 입원해 봤는데 네. 하루 굉장히 비싸던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병실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다 겪게 될 거예요. 1인실로 먼저 가게 돼 있어요. 6인실이나 이제 보험 적용되는 네. 병실로 내려가려면 병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하루나 아니면 길게는 4, 5일까지 아. 기다리셔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1인실 병실 가면 좋죠. 혼자 네. 넓고 좋잖아요. 근데 문제가 돈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인실 병실 평균 이렇게 얼마나 1인실 병실료가 나가나 확인을 해봤더니 가장 비싼 데가 삼성병원이었는데 최고가가 하루에 48만 원이고요. 너무 비싼데요? 그렇죠. 그리고 평균적으로 30만 원대가 나오고요. 가장 저렴한 게 구로병원인데 14만 원 이렇게 1인 병실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최고가로 간다 3일만 입원을 해도 한 150만 원 정도에 100만 원이 입원. 훌쩍 그렇죠. 넘네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네. 지금 표를 보면 다 내가 좀 익숙하게 네. 아는 병원들인데 네. 내가 입원을 하면 이렇게 돈이 들겠구나가 좀 실감이 나네요. 중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입원비가 나갈 수가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통계 자료를 보면 입원일수 이렇게 네. 돈이 많이 나갔는데 입원일수는 또 얼마나 많이 입원을 하고 있나 봤더니 가장 많이 입원하는 게 방광암이 보니까 15.8일을 입원하고 있고 그리고 또 자주 하는 인공관절 수술 이제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 예. 인공관절 수술 보니까 14일을 입원을 평균적으로 하는 걸로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빈도 경증 질환 입원실을 입원 일수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병의원 동네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가까이 있는 병의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면 2.5일. 사실 뭐 동 병의원에서 하실 수 있는 뭐 수술 입원 뭐 이런 거는 뭐 맹장 수술이라든가 뭐 치질 수술 간단한 수술이죠. 예. 그러니까 입원 일수가 길지가 않은데 조금 그 이상으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면 동네 병원보다는 큰 병을 가게 돼 있잖아요. 큰 병원을 가게 되면서 입원 일수를 보니까 7.7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네. 정말 작은 수술을 해서 내가 1일만 입원을 해도 네. 3, 40만 원이 절대 작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요. 네. 나는 실손보험이 있으니까 괜찮아라고 네.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우리가 가장 착각하는 게 실손보험 네. 있고 나는 입원비도 있어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예로 아까 상급병실 1인실에 갔을 때 실손보험에서 다 해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표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예. 상급 병실료 차액에 실손보험은 50%를 준다고 돼 있어요. 절반이요? 네. 그런데 또 여기에 함정이 있는 게 예. 뭐 40만 원의 입원비가 있다. 그럼 50%면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가장 최고로 받으실 수 있는 게 10만 원 한도예요. 이게 그러면은 50만 원이 나오면 우리가 10만 원 빼고 40만 원은 내가 하루에 네.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며칠이 지나면 굉장히 큰 부담이고 예. 제가 입원비를 가지고 있는 증권들을 다 봤을 때 사실 가장 크게 준비하셨던 분은 10만 원 이상 준비하신 분은 못 봤어요. 정말 실손보험만 믿었다가 큰 코 다칠 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입원비 일당을 네. 준비를 해볼게요.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입원비 일당 보험 어떤 분들이 준비하실 수 있느냐 보면 30세부터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유병자, 어디가 아프신 분, 건강하신 분 이렇게 다 가입이 가능하세요. 유병자를 예. 약간의 조건만 따지시면 되고요. 그리고 입원을 했을 때 첫날부터 10일까지 주느냐, 30일까지 주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큰 금액,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병실 입원비 큰 금액으로 준비해 드릴 수 있고요. 어떤 병원이 가능한가를 보면 다 됩니다. 다 치료를 위해서 어떤 병원이든 다 주는데 성형 수술이나 뭐 예쁘게 수술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입원비 다 지급이 될 수 있는 보험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입원비 일당 정말 많은 네. 분들이 이제 나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 가장 좋은 거 몇 가지 좀 추천을 해주세요. 네, 입원비 보험이 많이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오늘은 집중적으로 상급병실에 갔을 때 많이 나오는 보험회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두 군데 회사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회사 비교 분석을 좀 해드리자면 A보험사 같은 경우는 이제 15년마다 갱신이 돼요. 내가 15년 가져가다가 15년 후에 더 연장해서 쓰고 싶다라고 하면 15년 더 연장해서 이렇게 계속 연장해서 가시면서 100살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첫날부터 질병재해 따지지 않고 첫날부터 입원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실, 중환자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까지 이렇게 준비했고요. B사 같은 경우에는 10년 갱신이에요. 10년마다 보험료가 오르돼 있고 만약에 보장기간을 계속 연장했다 그러면 90세 만기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비 첫날부터 입원비는 2만 원 준비 가능하시고 상급병실 10만 원, 집중치료실 바로 이게 중환자실인데요. 중환자실 같은 경우 20만 원 이렇게 준비 가능하시고 입원비 2만 원이 좀 부족하시다라고 싶으시면 4일째부터 입원비 만 원을 추가로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데 우리가 비싸면 또 부담돼서 가입을 못 하잖아요. 보험이 어떻게 돼요? 비싸면 가입. 망설이지게 됐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수할 수 있는 수준까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 입원비 30대, 뭐 40대도 필요하지만 50대 이후가 가장 많이 필요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A사, B사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나와 있는데 남성, 여성 구분면에서 10일형부터 30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장 저렴한 건 이제 10일형으로 가입하는 게 열흘까지만 입원하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저렴할 수가 있겠죠. 2만 원대 되네요. 네, 그렇죠. 50대는 가장 저렴하게 남성분 2만 원대 준비 가능하시고 가장 필요한 뭐 60대, 70대 가장 비쌀 때는 또 6만 원까지 이렇게 A사 준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B사 같은 경우에도 2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보험료를. 네, 좋네요. A사와 B사 이제 좀 비교를 하고 싶어요. 네.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강점이나 좀 차이점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차이점을 보면 두 보험사 다 첫날부터 입원비 나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도 다 가입이 가능하신데 이제 A사 같은 경우는 10일 입원비 30일 입원비 이렇게 두 가지로 준비가 가능하시고 A사의 장점은 갱신 주기가 15년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병원 입원비가 상급병원을 갔을 때 20만 원 아까 뭐 많이 나가는 상급병원 20만 원이지만 또 우리가 심해져서 중환자실을 갈 수가 있잖아요. 중환자실은 이 앞에 일반 입원비 3만 원, 상급병실 입원비 뭐 이렇게 해서 다 합쳐서 최고 40만 원까지 수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장점이 A사의 장점이고요. B사의 장점은 다른 조건은 비슷한데 첫 번째 11형, 31형, 121까지 보장해주는 세 가지로 선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폭이 조금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 B사는 A사에 비해서는 이제 보험료는 비슷하긴 한데 입원했을 때 입원비 받는 부분이 조금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아요. A사와 B 보험사 중에서 이제 정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네. 딱 한 가지 어떤 거 권유해 주시겠어요? 정확히 한 회사를 선택을 하신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엄마나 제 입원비를 가입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A사를 추천드려요. 전문가님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해 주신다고 하면 정말 좋은 건데 장점을 정리해 주세요. A사의 장점은 첫 번째 장점이 갱신 주기가 길다는 건 그만큼 15년 후에 오르는 보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갱신 주기가 길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상급병실. 사실 입원비 일반 병원보다는 상급병실 많이 나겠기 때문에 상급병실 보험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가 A사예요. B사는 10만 원이지만 A사는 2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중환자실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하루당 4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물론 보험료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더 많이 입원비를 주는데 보험료 수준은 두 회사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A사가 많이 나가는 거지 가성비 측면에서 보험료도 싸기 때문에 장점으로 여기시고 가입을 한다 하면 A사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가족을 위해서도 A보험사를 추천하고 싶다라고 정리해 주셨어요. 지금 수많은 입원비 보험 중에서 A사와 B사가 특히나 유리한데 특히 오늘 강조해 주신 A사 같은 경우에는 상급병원 기준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데 B보험사도 10만 원으로 정말 많이 주는데 그 두 배인 20만 원을 상급병원에서 입원비로 매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시고요. 오늘 신경의 전문가님 모시고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전화로 실시간으로 연락받아서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연결되셨는데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 주셨을까요? 보험이 제가 이자율도 낮고 뭐 주식도 떨어지고 하는데
네, 요즘 좀 잘 들어있는지 불안하고요. 아, 보험이 잘 부분이 또 있는지 궁금하고요. 아, 보험이 잘 들어져 있는지를 확인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보험이 꽤 많으세요. 총 6건 있으신데 보험을 네. 확인받아보시는 건 오늘이 처음이세요? 네. 그럼 제대로 더 받으려야겠네요. 올해 정확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4세 남편 보험이에요. 아, 남편 보험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남편분이 혹시 아프시거나 약 드시거나 걱정되는 가족력 있으실까요? 네, 그런 거는 없어요. 건강하시고요. 네. 그럼 지금 보험료 어떠세요? 30만 원이 좀 넘는 상황이거든요. 주황이면 좀 줄면 더 좋겠어요. 줄어들면 좋겠지만 보장도 괜찮아야 되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시흥대림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60대이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일단 우체국에서는 건강보험과 암보험 준비해 주셨고요. M손해보험의 건강보험, 그리고 H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과 함께 D화재에서는 두 건, 운전자보험과 건강보험을 각각 6건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지금 납입되고 있는 보험료 35만 원 정도네요. 자, 문의사항 살펴보면은요. 지금 남편분이 건강하신데 총 6건의 보험을 가입을 하고 확인은 한 번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점검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박명숙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보험은 여러 개 들으셨는데 여기 네. 보니까 건강보험 4개하고 운전자보험 네. 2개를 드셨어요. 네. 그래서 이 보험 하나하나를 한번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체국 보험 같은 경우는 10년 납, 10년 만기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2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8년을 납입하셨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보장받는 걸 보면 질병 입원 일당, 상해 입원 일당, 그다음 암 입원 일당, 그다음에 3대 질병 입원 일당에서 입원비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뭐가 문제냐면 8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2년밖에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러면 지금 64세신데 66세가 되면 보험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사에서요. 65세 이상 되면 유병자로도 가입을 하게끔 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시고 새로운 유병자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보험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체국 보험의 암보험 10년 납, 10년 만기짜리 가입하셨는데요. 이것도 가입을 잘 하셨는데 앞으로 4년 후에는 만기가 돼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남편분이 64세신데 68세에 끝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새로 들자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68세에 안 들자면 남은 시간이 많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다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M손보의 건강보험이 있는데요. 이거는 20년 납, 20년 갱신으로 하셨는데요. 보니까 2대 질환 들어있고요. 수술비와 간단한 입원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년 갱신형 상품이긴 한데 지금 현재 2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앞으로 18년 동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남편분이 64세시니까 18년이면 82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네요. 그리고 뇌졸중, 그다음 심근경색, 그다음에 질병 수술비라든가 32대 질병 수술비, 그다음에 뇌질환 입원비,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 입원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장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일단 유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운전자보험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변호사 비용이나 벌금이 없어요. 그리고 상해만 있는 거 보니까 비운전자신 것 같아요. 맞나요? 아, 예, 예. 예, 근데 비운전자이신 분이 운전자보험을 두 개나 들었네요. 누가 옆에서 권유를 하셨었나 봐요. 근데 예, 이런 거. 그렇다고 해서 그냥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시고 보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손보에 보면은 자동차 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 50만 원이 나가고요. 골절이 50만 원, 그다음에 교통사고
치아 보철 치료비 같은 것도 50만 원이 나갑니다. 근데 밑에 D사의 운전자 보험을 보면 요거보다 보장 금액이 작죠. 그래서 자동차 부상 위로비가 15만 원, 골절 40만 원에서 전체적으로 보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좀 많이 나가더라도 이왕이면 보장 큰 게 좀 낫겠죠. 그래서 H사의 운전자 보험은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D사의 운전자 보험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D사의 건강보험을 드셨어요. 이것은 네. 15년 납, 그 다음 100세 만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 잘하셨는데 그 아래 보면은 우리가 진짜로 받아야 될 실버암과 고해감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이분이 내신 기간이 지금 현재 6년 남으면 또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4년을 내셨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가 되면 70세가 됩니다. 그러면 70세에 갱신해서 80세, 80세에 또 한 번 갱신을 해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 두 번 이상은 갱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금액이 얼마나 올라갈지 예측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서 현재 갖고 있는 6개 중에서 D사의 M보험사의 건강보험 하나와 그 다음에 H손보의 운전자보험 하나 이렇게 유지를 하고 나머지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보장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장을 다시 더 넣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이제 암보험이라든가 뇌출혈, 뇌혈관, 심혈관 이런 쪽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암보험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데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저렴한 것이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보험사 15년 납 100세 만기로 들었는데요. 일반암 1000만 원, 60세라서 1000만 원 이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암 1000만 원, 그 다음에 소외감 300, 고해감 1000만 원 해서 4만 1천 원이 추가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걸로 보장이 부족하죠. 그래서 손보사에 20년 납 90세 만기 보험을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암 보장이 적기 때문에 암 보장 1천만 원을 더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이 없어서 유사암 1천만 원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심혈관 질환이 부족하죠. 그래서 뇌혈관 200, 그 다음에 주요 뇌혈관 300 해서 뇌혈관으로 500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심혈관 진단비로 200, 그 다음에 주요 심혈관 진단비 300 해서 500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77대 질병 수술비 500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수술비, 심혈관 질환 수술비 700씩 추가했고요. 암 수술비 200,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 200 이렇게 추가를 하니까 14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현재 추가된 금액은 18만 6천 원이고요. 그 전에 또 남겼던 두 가지 보험이 6만 9천 원이죠. 그래서 현재 고객님은 25만 5천 원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 2천 원에서 25만 2천 원, 9만 7천 원 정도가 절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 리모델링의 포인트는 첫째는 이 보장기간이 짧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장기간 짧은 것을 늘리고 그 다음에 갱신인 것을 비갱신으로 바꿔드렸고요. 그 다음 뇌혈관, 심혈관, 그 다음에 수술비 등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보장이 겹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은 지금 현재 보장이 굉장히 좁았어요. 그래서 보장의 범위를 넓히고 그 다음에 보장의 기간을 제가 늘리는 것으로 제가 예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남편분 증권이요. 네. 오래전에 가입한 복권도 있어서 좀 아깝다는 생각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만기로 65세가 너무 짧은 부분도 있었고 중복되는 보장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체국의 두건과 D화재 두건의 보험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희가 깔끔하게 암보험과 건강보험 두 건만 준비해드렸고요. 이게 지금 오르지 않는 비갱신에 게다가 보장 커졌는데 보험료는 총 10만 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남편분 든든하실 것 같고요. 나중에 시청자님 증권도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 보험 지금 확인해보니까 만기가 너무 짧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은요. 그때 가서 내가 다시 가입하려고 하면 유병자로 너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받아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아내나 남편의 보험 확인을 원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전화와 문자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